운이 좋아서 권력을 잡았다 이런 사람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게 운으로 된 줄 모르고 막 나대다 보면 민중의 경멸을 받아갖고 완전히 망한다. 유시민 작가님의 분석이 화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키아벨리에 관한 책이라서 더 감명 깊게 봤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놓고 보면 우리 현 대통령들을 쭉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아, 운으로 자기 능력은 전혀 없는데 운으로 대통령이 된 자, 네. 자기 능력으로 대통령이 된 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누구의 동의를 받은 자, 예를 들자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자, 어떤 정치적 세력 관계에서 우연히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자, 이런 구분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아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걸 못하니까 이 사람 이 군주를 대비해 보면 아 곧 망하겠구나. 그 어떤 비극이 초래하겠구나 이걸 읽어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권력을 잡았다 이런 사람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운으로 대놓고 그게 운으로 된 줄 모르고 능력인 줄 아는 거죠. 예, 막 나대다 보면 민중의 경멸을 받아갖고 완전히 망한다. 네. 운이 끝나면 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맥락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이 직들도 사실 두창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들이죠.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그를 버렸고 그 결과는 이번 총선의 심판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키아벨리 관점은 군주에게는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국가의 생존. 생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잔인해야 된다는 말이지 국민을 내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꼭 이것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데 그러니까 국가 안에 군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과 같은 제 시민도 있고 시민들 중에 조금 큰 시민들이 있고 대시민들 귀족이 될 만한 시민들이 네. 있고 이 모든 역학관계 속에서 군주가 언제 즉기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닥이 아닐지도 몰라.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다. 마키아벨리 그래요. 거침없이 용서 없이 과감하게 군주를 때려 부수라. 네, 저는 이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수년 전 파파이스에서 권력은 잔인하게 쓰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적폐청산을 위한 좋은 뜻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구독자가 또 떨어지겠지만 다시 한번 또 쓴소리를 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문다혜씨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권교체를 당한 부분에 있어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방해는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풀이됩니다. 반대로 정권 재창출을 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잘한 부분도 많은 어떻게 보면 애민 정신이 높았고 자기 욕심은 적었던 훌륭한 점도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세운 민주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또한 촛불로 세운 정부가 5년 만에 다시 넘어갔다는 부분으로 냉정하게 윤석열 탄핵은 정말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엔 불행하게도 윤두창 정권은 언론들이 이 지경이면 임기를 마칠 겁니다. 물론 그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만 그 전에 탄핵될 일은 매우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직조차 그때의 아픔을 돌이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기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그리고 정권 제1목표는 정권 재창출을 두고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굳게 믿으면서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